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진실도 왜곡할 수 있는 우리네 세상.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되는 삶. 잘 놀고 눈에 잘 띄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삶.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짐이고 피하고 싶은 무엇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비단 예수님 시대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삶의 심판은 하나님도 진리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삶, 이기적인 삶의 논리가 우리를 심판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돈의 능력의 노예가 되어 늘 불안하고 열등한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힘겨루기에 급급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평생 자신까지 속이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같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셨듯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의 회개를 위해 똑같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죄로 인해 또 거짓과 이기적인 삶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보다 능력보다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참 삶의 의미와 희망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올바름 승리를 이끌 때까지 갈 때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아멘.